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 구매총괄과에서 근무하는 김동현 사무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3월 3일에 개정된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관련 규정들의 변경 내용들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다소공업자 계약은 흔히들 MAS, 즉 마스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는 영어로 Multiple Award Schedule의 줄임말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다소공업자 계약이라는 용어가 좀 길기 때문에 마스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마스 규정이 개정되면 전국 각 권역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동영상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규정들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각 조달 기업 및 수요 기관의 조달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본 영상을 통해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및 특수 조건의 개정 사항들을 설명드리고 난 후에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 기준의 개정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및 특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 부과 방식의 전환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조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직접 생산 기준 위반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위반 업체에 대해서 위반 업체가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들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상 부당 이득 환수의 기준과 방법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 업체가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 시에 환수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불공정 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환수금 산정 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수금 산정 시 해당 업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마찬가지로 또 환수금 금액이나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도 부여합니다. 또한, 부과된 환수금보다 업체가 편취한 부당이득금이 적을 경우에는 업체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시에 해당 차액분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불공정 행위 유형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허위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납품 금액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 금액의 10% 또는 허위 가격 자료를 통해 고가로 계약한 경우 고가 납품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과의 차액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금액의 15%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편취한 금액이 부과금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직접 생산 기준 위반과 같이 납품 금액의 15%, 위반 납품 금액의 15%입니다. 이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네 번째,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 금액 전액이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부과됩니다. 전액을 부과하는 사유는 계약 규격이 상이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제품이 구매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으며 해당 제품의 공급 비용이
공급 비용에 대해 위반 업체가 증명할 경우에는 공급 비용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위반한 단가와 계약 단가의 차액의 수량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여섯째, 그 밖의 계약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납품 금액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 금액의 10% 중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물품 다수공업자 계약 특수조건 제20조와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는 계약 체결 시에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확약서를 계약업체에서 제출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계약 연장 시 시험 성적서 등 필수 서류 제에 대한 점검 근거 신설입니다. 계약 기간 연장은 기존의 계약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일부 품질이 중요한 물품에서는 어떤 시험 성적서 등 이런 필수 서류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개정 규정부터는 계약 연장 시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시험 성적서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매 공고에 명시를 해서 각 계약 업체 분들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약 업체에서는 소각 물품의 마스 공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이 계약 연장 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개정 사항은 계약 이행 실적 평가의 평가 기준 강화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매년 상 하반기에 한 번씩 전체 마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2년치 계약 이행 내용 전반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가지 평가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 2단계 경쟁 시에는 사후 관리 평가 항목으로 쓰이고 있고요. 수요 기관들에게는 구매 업무 시에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연속 두 번을 맞게 되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재계약이나 계약 기간 연장을 1년 동안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조달청이 작년 8월에 서울보증보험과 맺은 MOU 결과에 따라 우수 이상 등급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보증수수료의 30%를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혜택도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평가 결과들을 보면 최우수 기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등 변별력이 크게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에 변별력 향상을 위해서 평가 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 이번 개정 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최우수 등급 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95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최우수 등급을 맞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요 규정에 대해서는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두 번째 개정 사항은
평가 항목 중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항목에 각 점수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요. 먼저 기존에는 만족도가 80점 이상일 때 이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95점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95점부터 매 5점마다 조정 점수가 내려가도록 또 변경하였습니다. 즉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 품질 만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80점 이상일 때 12점, 73점에서 80점일 때가 9점, 67점에서 73점일 때가 7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95점 이상일 때가 12점, 90에서 95점일 때가 11점, 85점에서 90점일 때가 10점 등 더 촘촘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평가 대상 건수가 두 건 미만일 때는 기본 점수로 기존에는 4.5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3.5점으로 부여하는 등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변별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사항도 마찬가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정사항은 사전심사 대상 물품의 통과 기준 완화 기회를 1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전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마스 계약을 할 때는 1차적인 서류심사로서 적격성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성평가는 마스 계약 체결에 필요한 어떤 입찰 참가 자격이나 필수 인증, 면허, 시험 성적서 이런 필수적인 서류와 함께 경영실적, 경영상태, 즉 신용평가 등급이 B- 등급 이상인지를 체크하는 아주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만 점검하는 그런 서류 심사인데요. 어떤 물품들 중에 시공 설치가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안전, 보건, 환경 등의 어떤 밀접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 대신에 사전 심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물품 중에 14개의 물품에 대해서만 이 사전 심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심사 평가 항목으로는 또 납품 실적이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품질 관리, 사후 관리 이런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70점 이상을 넘어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전 심사 대상으로 최초로 지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최초 공고 기간 동안 완화된 5점이 완화된 65점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는 이 공고기간 자체가 2년으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 완화된 점수 기준도 2년 동안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마스 공고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면서 현재는 이 완화된 기준이 10년 동안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 개정된 규정에서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최초 지정되는 물품에 대해서 최초 한 번만 65점이 적용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개정사항은 사전심사 시 조달기업의 인증취득 부담 완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전심사의 다양한 평가 항목들 중에 기술능력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기술능력평가에서는 어떤 인증에 대한 보유 여부와 어떤 생산 시설이나 생산 인력에 대한 그런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이 인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일반 녹색 기술 인증을 업체가 2개 이상 보유할 때는 전체 19점 만점에 중에서 18점, 그리고 1개를 보유할 때는 12점, 아무 인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 개수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희 기업분들께서 어떤 이런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많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규정부터는 이런 기업분들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인증 보유 개수에 대한 이 평점 차 등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수준의 만점 점수인 고도 기술 인증 1개 이상 보유 시에 기존에는 19점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15점으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녹색 기술 인증을 2개 보유했을 때 기존에는 18점을 부여했으나 이 지표는 이 자체가 삭제되게 됩니다. 일반 녹색 기술 인증 1개 보유 시에는 기존 12점에서 13점으로 1점 상향 조정이 되고요.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종합하면 고도 기술 인증 만점 기준이죠. 만점 기준과 일반 녹색 기술 인증을 1개 보유했을 때이 점수 차이가 기존 6점에서 2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인증을 1개만 보유해도 15점 만점에 최소 13점을 부여받게 돼서 기업들의 인증 취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만점 점수가 19점에서 15점으로 내려오면서 남게 되는 4점에 대해서는 각각 2점씩 기술 인력 보유와 생산 기술 축적 이두 가지 평가 지표에 2점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전 심사 세부 기준 변경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 전체 사전 심사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표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미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간에 사용해왔던 옵션 계약이란 용어가 앞으로는 추가 선택 계약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는 본래 옵션 계약의 용어가 지녔던 의미를 더잘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민간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옵션 계약이란 이 옵션에 대한 용어는 어떤 각종 기기에서 본품 이외에 구입자의 기호에 따라서 별도로 선택하여서 부착할 수 있는 장치나 부품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마스에서 사용해 오던 이 옵션에 대한 용어는 어떤 본품 외에 어떤 예비품이나 추가 부속품, 심지어 어떤 특수한 설치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저희는 옵션으로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민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는 좀 맞지 않는 그래서 어떤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조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 맞는 용어로 옵션 계약이라는 용어를 추가 선택 계약 이라고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금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던 그런 내용을 규정에서 삭제한 부분인데요. 이는 2019년 12월에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이 개정되면서 그때 이미 사실상은 사라졌습니다. 성금 사용 내역서 제출이 이미 폐지된 사항을 저희 규정에도 이제 맞춰서 좀 늦었지만 현행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창업기업 확인 방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창업기업 확인을 저희 조달청이나 또는 조달청의 그런 서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정부조달 마스협회에서 이제 업체분들께서 제출하시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통해서 창업기업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올해부터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그 중기부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에서 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창업기업 확인을 그 중기부 또는 창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이 확인서로 창업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도록 그 방식을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각 마스 업체에서는 즉시 최대한 빨리
중기부에 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 요청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3월 말일까지 저희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과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특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물품 다소공업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해 개정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2단계 경쟁 시 가격 비중 감소 및 품질 평가 비중 증가입니다. 그간 2단계 경쟁 시에 가격 비중이 너무 높아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영세 기업들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이런 영세 기업들의 2단계 경쟁 시에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표준 평가 방식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가격 점수는 5점씩 모두 낮추고 품질 관리 점수는 대신에 5점씩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제한 공고 납품 시 계약서상 공급 지역 외의 지역도 납품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권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모든 마스 계약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 공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관이 희망하는 납품 지역과 마스 업체들이 계약 체결할 때 지정한 납품 가능 지역이 서로 상의해서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통상 중량이 무거운 제품의 경우 거리가 멀어질수록 배송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납품 지역을 공장 근처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납품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배송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배송을 어떤 납품을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기관의 납품 지역과 계약 업체들의 납품 지역이 상이해서 이게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납품을 좀 제대로 원활하게 할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정 규정을 통해서는 이런 대규모 납품권에 대해서 각 업체들에게 납품 기회를 보장하고 또 이런 경쟁을 더 활성화하고자 앞으로는 제한 공고에 한해서 계약서상 납품 지역 외의 지역도 납품을 하실 수 있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각 수요기관에서는 제한 공고 시 공고서에 납품 지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고요. 각 업체들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계약서상 납품 지역 외의 지역에 납품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어떤 제안서를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세부적인 규정 개정 내용은 본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수요기관에서 제안 공고를 낼 때의 서식과 각 업체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그런 서식의 변경 내용들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먼저 왼쪽 슬라이드는 수요기관이 작성하는 제안 공고서 서식입니다. 중간에 있는 빨간색 네모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 없던 것이 신설이 됐는데요. 납품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서식을 좀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 하단에 보시면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공고권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 지역에 관계없이 납품이 가능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가운데 표의 오른쪽 부분,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납품 지역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저희가 양식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각 업체에서 어떤 제안 공고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 사항은 조합 계약에서 2단계 경쟁 회피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기간 경쟁 제품 및 중소제조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1억 원, 그 외에 일반 제품을 구매할 때는 5천만 원 이상, 이상 시에 2단계 경쟁을 반드시 거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단계 경쟁을 어떤 쪼개기 구매 등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수요기관이 동일 업체에게 동일한 물품을 30일 이내에 2단계 경쟁 기준 금액 이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2단계 경쟁에 대한 어떤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상 조치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2단계 경쟁의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 회피 기준의 차단 내용이 조합계약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합계약에서는 각 조합원사들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별개의 기업이고 단지 이제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묶여서 어떤 계약 업무나 행정 처리를 모두 이제 통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각 조합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액으로 납품을 받아도 이것이 모두 전체 조합원사들의 합이 전체 조합원사들의 납품받은 금액이 이 회피 차단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사들이 납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합계약에 대해서 2단계 경쟁 회피 차단 기준을 각 조합원사별로 적용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조합원사별로 동일업체 동일세부품명 30일 이내에 2단계 경쟁 기준 금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사들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납품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개정사항은 일자리 관련 가점의 그 증빙자료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스 2단계 경쟁 시에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0.5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 규정에서는 이 증빙자료를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증빙자료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사용하게끔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이 증빙자료 발급이 지연되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통지서나 통지서와 관련 임금지급 증빙자료 그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임시 확인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본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사항은 기술인증 가점이 품목별로 적용되도록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마스 2단계 경쟁에서 어떤 기술인증에 대해서 또 이런 신인도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도기술 인증일 때는 1점, 일반 녹색기술 인증일 때는 0.5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들 중에 녹색기술 인증은 이 신인도 가점 1점, 특허에 대해서는 0.5점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들 모두 해당 인증이 실제로 제품에 적용이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분들께서 이 단순히 어떤 제품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술에 대한 인증 그리고 이 특허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업체에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더 규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술 인증이라는 용어를 녹색 기술 인증 제품으로, 특허는 특허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즉, 녹색 기술 인증 제품의 경우 녹색 기술이 그 제품에 적용되었다는 녹색 기술 인증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고요. 특허도 이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었다는 변리사의 어떤 감정서 또는 특허정보원의 확인서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옵션 품목이라는 용어를 추가 선택 품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마스 업무 처리 규정과 특수조건에서의 용어 변경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 그 용어 의미를 더잘 전달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마스 2단계 경쟁의 평가 항목들 중 지역업체 평가 항목에서 국가기획법 적용기관에 대한 금액 기준이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변경된 기재부 고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 개정사항들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계약이행 실적 평가와 관련된 개정 사항들만 예외적으로 2021년 1월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조달 기업 및 수요 기관 담당자께서는 변경되는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어 조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